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정치 일선인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. 바로 내일 취임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인데요. 대통령 취임 2년 만이고 또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입니다. 강지혜 기자입니다.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사로 다시 출근했습니다. 지난 2017년 5월, 대선 직후 해외로 떠난 지 2년 만입니다. 딱 2년 만에 당 돌아오는 건데요.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책임도 무겁고 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. 내일 민주연구원 원장 공식 취임에 앞서 김민석 전 원장 이임식에 참석해 각오를 밝힌 겁니다.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정책과 인재 영입으로 승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.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병창 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좀 최선 다하려고 하고요.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곁을 지켰던 양 원장은 2016년 히말라야 트레킹도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힙니다.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정치 행보를 자제했지만 처신이 대통령께 뭐랄까 연관되는 좀 상징성이랄까요? 상관관계 같은 게 좀 너무 커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지난해 말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등의 제안을 받고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. 양 원장이 총선 전략 수립은 물론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강지희입니다.